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더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셉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더 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더 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더 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지휘관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